네, 설 명절을 앞두고 공직사회에서는 청렴 활동이 활발합니다. 문자메시지나 편지를 보내서 집안 단속에 나서거나 또 선물 돌려보내기 운동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김성기 기자입니다. 경남교육청 소속 4만 3천여 명 교직원들은 설을 앞두고 한 통의 문자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명절을 맞아 선물이나 금품을 주지도 받지도 말자는 내용입니다. 보낸 사람은 각급 기관장이나 해당 학교장입니다. 특히 운동부 학부모나 방과 후 학교 강사, 급식이나 공사, 그리고 수학여행 관련 업체 등 청렴도 취약 분야 관계자도 문자를 받았습니다. 지난해 국민권익위의 청렴도 조사에서 꼴찌에 머문 악몽을 떨치기 위한 고육책입니다. 학교장이나 고위 간부를 대상으로 한 택배 선물 돌려보내기 운동은 예상 밖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내부 메일을 통해서 모든 기관장들에게 발송했는데 기관장들이 어머니 메시지가 참 많았습니다. 과거부터 이렇게 택배 돌려보내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하시는 교장선생님 많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동안 크고 작은 직원 비리로 홍역을 치렀던 김혜 씨는 시장이 직접 직원들에게 청렴 편지를 보냈습니다. 단순한 편지지만 자칫 들뜨고 흐트러지기 쉬운 시기여서 메시지 효과만큼은 상당하다는 자체 평가입니다. 행정은 시민들의 신뢰가 기본이며 청렴이야말로 그 시작이자 끝이라 생각합니다. 설을 맞아 우리 스스로를 다시 한번 점검하자는 뜻에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양산시와 거제시는 직무와 관련해 금품이나 향응을 받을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했습니다. 일선 지자체들도 부조리 신고 포상제를 운영하고 청렴 서약서를 받는 등 공직사회의 청렴 운동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KNN 김성기입니다.